안녕하세요. 민구예요. 에몽이에요.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안에서 또 찍게 됐네요. 네, 요 초록색 화면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처음 찍었던 공간인데요. 정말 그때 부끄러웠는데. 네, 이제 어느새 이것도 아직도 부끄러워 나는. 익숙해가지고 이제요. 저는 카메라가 체질인가 봐요. 카메라 왔다. 아, 저희가 지난번에 캐디 지정 캐디에 대해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왜냐면 지정 캐디라고 하는 게 모든 골프장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많이 없어졌던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근무하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나쁜 지정 캐디에 대한 나쁜 거는 버리고, 네. 좋은 것만 남겨놓은 좋은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캐디도 만족하고 고객님들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 지정 캐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골프장에 라운드를 내장을 하시면 합이 잘 맞는 캐디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라이 언니랑 나랑 보는 라이가 같다든지, 뭐 다음에 이 골프장 또 왔을 때 언니가 나왔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램도 있으실 테고, 또 이제 뭐 접대 골프나 이런 사회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눈치가 빠릿빠릿하게 서비스가 싹싹싹 나오는 그런 언니들을 한번 만났는데, 아, 다음에 또 우리 부장님이랑 우리 성우님이랑 왔을 때 이 언니가 나와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일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다가 저희에게, 지정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저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나가야 되냐, 그것도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취지로다가 라이크 지정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또 저희가 느끼기에 아, 이 지정은 좀 사심이 있으신가 싶은 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정 캐디가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골프장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지정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나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yes or no 창이 뜹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서 거절을 할 수 있고요, 나갈 수도 있고. 왜냐면 캐디가,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스케줄이 항상 다 짜여져 있지 않아서 매번 다르기 때문에 휴가일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게 참 좋은 합리적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디 라이크, 저희 회사에서는 라이크라고 얘기를 귀엽게 또 하는데요. 만 원만 추가를 하시면, 그렇게 비용도 비싸지 않아요. 만 원만 추가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대신 한번 라운드를 나갔던 경험이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섹시. 흰 바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지정 캐디가 정말 좋은 시선이, 캐디 자체가 좋은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았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막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정말 기득권층의 스포츠였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뭐 지정 캐디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너 이 회장님 나가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가야 하고, 나가서 너무 힘들고 정말 그 4시간 5시간 동안 눈치 보고 뭐뭐 해봤어 너? 뭐뭐? 저는 뭐 회장님, 전무님, 상무님 뭐 이런 분들 다 모시고 나가서 신입인데 1년 차도 안 됐는데 5인 플레이 혼자 한 거였거든요. 신입한테 회장님 안 맡기는데 쉽지 않은데, 또 우리 민구 저는 착했어요. 착하고 저는 진짜 말 잘 듣는? 말 잘 듣고 작업 뛰어서 일하는 캐디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저는 예전 골프장에 있었을 때 거기 그 계열사 회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좀 나이가 좀 많으셨어. 우산 비도 안 오는데 햇빛 때문에 우산 들어줘야 되고, 옆에서 이렇게 부축도 해드려야 되고, 매월 세컨에서 유틸로 치실 때마다 쇼티를 볼에서 꽂아드렸어요. 내가 머리를 숙여서. 세컨에서? 세컨에서도 어디서든 100m까지 매샷 꽂아드리고 거의 1대1 지정 캐디였는데,
왜 여자 회장님이어서 좀 나는 편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뭐야 십몇 년 전에 그 언니들이 회장님을 나갈 때는 아 그런 언니도 있었어. 그때 당시에도 그분 그 언니가 나간 회장님은 지금 S 대기업 지금은 돌아가신 예, 고 이유 회장님 그 회장님이랑 그때는 뭐 핸드폰 셀카 이런 것도 없어. 카메라 사진기야. 근데 그 언니 라카 문을 딱 열어보면은 그 회장님이랑 두 팀이 라운드를 해서 딱 캐디 언니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단체 샷을 찍은 게 있었는데 라카에 그걸 고이 모셔갔구나. 그때 당시에도 그 언니도 한 십몇 년 전에 일을 그 회장님을 모셨었대. 근데 사진 우리 캐디도 유니폼 입고 사진 잘 안 찍으려고 하잖아. 맞아, 그때는 맞아. 더군다나. 근데 기록이니까. 그니까 근데 영광이니까. 그 언니는 잘 몰랐지. 일단 그냥 회장님이어서 나갔던 건데 그 회장님이 너 이 사진 안 찍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길이 갖고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찍었는데 그거를 아주 가문을 열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언니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도. 지금 저희는 퍼블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회원제 골프장 가면은 그런 사례가 많죠. 회장님들 많이 그때는, 오시죠. 그때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막 무조건 나갔어야 됐고 최상의 서비스로다가 열심히 이렇게 물심양면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골프장 쪽에서는 좀 그런 이미지는 많이 탈피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약간 스포츠로서 내가 이 캐디랑 너무 잘 맞고 이 캐디랑 같이 라운드를 하면 스코어가 좋게 나와 뭐 이런 취지로 많이 라이크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어떤 기업의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부사장님, 전무님까지 다 오랫동안 뵀어요. 그분들 채널에 나오셨었는데 너무 재밌고 언제 봐도 너무 유쾌하시고 너무 항상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고인들이 가끔 접대 골프를 이렇게 나오시면은 꼭 접대가 아니어도 직장 뭐 상사라든지 그렇죠. 같은 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나오셔서 약간 어려운 분들이랑 같이 왔을 때 잘 보일 수 있는 윗사람한테 예,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꿀팁 한 몇 가지 좀 집어주고 가볼게요. 네.